뭐야? 에이씨, 가발 벗었네. 에이씨, 아까 그 가발 쓴 게 더 이쁘던데. 아이씨, 아다. 근데 그 액션 친구들은 다 어디 갔어? 알아서 오겠지. 야, 허전하냐? 네? 올 땐 둘이 같이 왔는데 혼자 가니까 허전하냐고. 안 허전하면 잘하는 거고, 허전하면 후회하는 거고. 잘 생각해라. 나 허전하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건가요? 어때? 이 정도면 눈물겨운 순정 아닌가? 결국은 소원 성취하셨네요. 그래, 돈이 제일이란 말이 맞았던 거지. 당신이란 사람 정말 구제 불능이네요.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줄 알아? 20년 동안 빌어먹을 산타한테 빌어서 죽어라 갖고 싶던 장난감을 받았는데 박스만 있고 속에 쓰레기가 들어있는 그런 기분 뭔지 알아? 오케이! 야! 기억이 연기 상당히 늘었는데, 어? 내면에서 나오는 그런 절박함, 그런 상실감. 미나가 연기 잘 가르치는 거겠지? 아주 잘 가르쳤지. 와, 진짜 아주 그냥 소름이. 아우. 기억아. 어, 어, 어. 그날 잘 들어갔어? 어? 아, 그럼.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마음 놓인다. 그러면 준비 잘해? 어, 내가 그날 그 미나가 했던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자, 그 미나가 좋아하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다니는 경영학과 학생은 총 127명이야. 그중 여학생 52명을 제외하면 75명. 또 미나가 선배라고 했으니까 1, 3학번 30명을 빼고 나면 45명. 또 이 중에 장기 결석자, 휴학 예정자, 군입대 예정자까지 20명을 빼고 나면 정확히 이제 남는 사람 25명. 또 미나가 입학을 했을 때 보고 좋아했다고 했으니까 중간에 복학을 하거나 초기 결석자들 제외하면 10명이 남아. 몇 가지 안 된 사람. 그냥 들어 그럼. 자, 이 10명의 용의자 중에 미나와 단 한 번이라도 수업이 겹치는 사람은 바로 이 다섯 명.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미나가 말했던 바로 이 부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그럼 자주 보지는 못한다는 말은 뭘까? 미나가 학교에 나오는 5일 중에 과연 며칠을 봐야 자주 보지 못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 5일? NO. 4일? NO. 3일? 2일? NO. NO. 바로!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못 보는 이 사람 아군! 바로 이 사람이 미나가 좋아하는 선배라는 거야. 일남 이녀 중 막내로 아버지가 S전자 이사고 어머니가 S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야. 그리고 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럼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ROTC야. 그럼? 졸업할 때까지 안 가? 졸업할 때까지 안 가? 졸업할 때까지 안 가? 자, 이유리. 네. 최서윤. 자, 정기혁. 정기혁 학생. 안 왔나? 자, 최호영. 네. 최린. 네. 자, 강석현. 네. 한석원. 네. 장재영. 네.
자, 정우성. 예. 이성재. 네. 야, 들어가. 뭐야? 좀 장난해? 어? 장난해 임마? 중대 발표를 하겠다. 사채업자 역할을 다시 뽑아야 될 것 같아. 왜요? 몰랐어? 네? 뭘요? 기혁이가 어제 전화 왔어. 연극부 그만두겠다고. 진짜요? 아, 그 아이 그렇게 안 봤는데. 아, 새끼 책임감도 없이. 내가 뽑아줬는데 잘생겨가지고. 그치? 아무튼 한 명도 예외 없이 무조건 오디션 다시 볼 거니까 다들 그렇게 하라. 알았지? 예, 예. 이게 왜, 뭐야? 거기 있어! 이리 갈게! 어떻게 왔어? 어떻게 알고 왔어? 너 찾냐? 그냥 미친 듯이 누가 나댔다. 이건 뭐 티목이 맞아야 뭐를 하지? 나 혼자 간다니까. 아이고, 그냥 좋으면 좋다고 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무튼 고마워. 고맙긴 해. 가는 거야. 고! 그러니까 일주일 그 미루는 사이에 그 낙엽도 지고 그 눈도 내리고. 엄마! 소풍 왔어? 어? 너 축풍이 여기서 뒤에서 맞아볼래? 어? 새끼가 다시 해봐. 저 그러니까 일주일. 다음. 지금 정도면 뭐 어떻게 눈 뽑고 신장 팔아서 메울 수는 있겠지만 그때 되면은 뼈까지 다 골라도. 너 거기서 뭐 하냐? 예? 아, 한 명도 빠짐없이 오디션 보라 그래서요. 저도 한번 오디션 딱 보려고 지금 왔습니다. 아, 네가 사채업자 하면은 철수는 누가 해? 아,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죄송합니다. 아, 나 미치겠네. 아니, 명색이 연극부인데 어? 어떻게 연기할 줄 아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그럼 네가 해, 네가. 아니, 나 부르 이거 하라고? 웬일이니 진짜. 나 아역 출신이야. 어? 연기가 어떤 건가 보여줄게. 아, 나 진짜. 이거 놔! 얘들아! 다시는 눈 못 뜨게! 밟아버려! 아, 저런 개 연기. 나? 아니, 잠깐만.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다. 이거 우리 굳이 할 필요 없고 이 캐릭터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어? 안 그래? 안 터져줘. 하지마. 아, 하지마.
근데 진짜 연극부는 탈퇴할 거야? 어. 왜? 그냥 이제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것 같아서. 너 너무 포기가 빠른 거 아니냐? 42.19km 중에서 지금 0.19km밖에 안 뛰었거든? 아 몰라. 오늘 하루만이라도 걱정 같은 거 하지 말자고. 자 시작합시다. 첫 번째 지원자 들어오세요. 아직 한 명도 안 왔는데요. 아 그래? 야 우리가 너무 빨리 시작했다 야. 어휴 씨. 야 좀 기다려보지 뭐. 어휴. 예? 잘 잤냐? 아니야. 잠깐 생각했어. 아. 가위가위포? 뽀? 야, 죽는다. 가위가위포? 저기, 사채업자 필요하시다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시작해보세요. Go. 예? 시작하시라고요. 내일부터요? 아니요, 지금 하시라고요. 오늘부터요? 아니요, 지금 하셔야지 우리가 뽑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잘 보여요? 잘하네. Good. 그 일을 지금 시작을 하시면 돼요. 무슨 일이야? 공주님, 여보세요? 공주님.